다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눈치 보기의 시간입니다. 친구 없이 혼자 먹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안심이고 행복인지 매년 학기 초의 긴장감으로 자연스레 체득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은 한두 주가 지나면 이내 3355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소됩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서로 다름에도 사랑할 수 있음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355가 다른 3355를 배척하면서 식탁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념, 혈연, 학연, 지연 등 서로의 다름을 내세워 한 식탁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고 비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편가르며 차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너와 나,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어 상종해선 안 될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불의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박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의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박대하지 마라. 너희도 죄인이었다. 죄를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박멸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식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식탁은 예배의 자리이자 용서와 회개의 자리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별 없이 화해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차별했던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차별 없이 한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증가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들이 기본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과정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가 동맹과 북핵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평화 통일을 향한 새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통일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새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10명의 태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계속해서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태신자를 품어 나갈 수 있도록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40일 동안 태신자들을 예배에 초대하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한 식탁에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식탁이 아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 초대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더 지경을 넓혀가는 세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닫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지친 우리들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